저는 그 왕을 많이는 못 해봤어요. 전 저 준호처럼 이렇게 진실성 있게 외모가 생기질 않고 너무 멋있으시잖아요. 퇴폐적으로 생겼는지 그런 훌륭한 배역들이 잘 안 왔는데 아 뭐 이 영조는 뭐 많은 선배님들이 왔어요. 얼마 전에 우리 이순재 선생님이 하시는 역할도 보셨을 테고 뭐 이 드라마는 특히 사랑에 많이 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뒤에 정치적인 배경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가족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 쓰면서 한 작품이에요. 손자, 아들을 죽이고 손자를 키워서 왕을 만드는 그런 왕 역할이 가슴이 좀 아프겠죠. 전 드라마 하면서 죽기 전에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데 한번 되게 울어봤네요. 기대하십시오.